아니, 그리고 또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이 많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강남의 이제 한 노래방에서요. 네. 군사경찰이 다급하게 노래방을 방문을 합니다. 네. 군사경찰이면은 군인을 잡는 경찰이라고 해야 돼.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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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 군사 경찰들이 탈영병이 이 노래방에 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면서 이제 수배 전단지를 내밀고 업주한테 손님들을 제일 큰 방에 몰아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진짜 그럼 심각한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업주도 상황이니까 군사 경찰들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군사 경찰이 손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는데 뭐 손님들 중에 탈영병은 나오지 않았죠. 근데 그 이후로 분위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당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업 시간이 밤 10시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그쵸. 예. 예. 근데 이때가 한 새벽 3시가 넘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군사 경찰이 탈영병을 찾으러 오긴 했는데 영업 시간을 위반했으니까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갑자기. 영업시간 어긴 건 잘못이긴 한데 근데 업주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협조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겠네요. 그 뒤로 업주가 어떻게 했냐. 네. 그 사정사정 하면서 큰 거 한 장 주겠다. 입막음용으로? 네, 입막음을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걸 또 그 군사경찰이 흔쾌히 바로 오케이를 하는 거죠.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한 분위기 흘러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입막음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하니까 뭔가 좀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용문신을한 어깨 넓은 지인을 슬쩍 부른 거죠. 아, 우리 주먹 형님 불렀군요. 네, 아. 예, 맞습니다. 군사 경찰들한테 진짜 맞냐? 맞다면은 군대 확인 전화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갑자기 군사 경찰이 무전기를 들고 지원바람, 지원바람. 발령기를 좀 지원바람? 예, 지원바람. 지원바람 이런 식으로 발령기를 저처럼 지금 저처럼 발령기를 했던 거예요. 지원바람.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본인도 당황한 거예요. 그렇지. 생각지 못하는 데서 그런 기지를 발휘한 게 아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군사 경찰을 사칭한 거였죠. 아, 위조한 공문. 야, 이걸 다 만들었네. 아, 저런 것도 위조했어. 가짜 사진으로 이제 가짜 탈영범 만들고. 그렇지. 아, 저 사람들이에요? 야, 전화 돌려, 너 공부해. 부모님 번호 못 써봐. 빨리 확인해, 바로 누가 전화해. 이 저기 주먹 형님인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 야, 그 주변들 딱 공부하. 야, 이것도 있는데, 건강 이거 왜 갖고 다니는 거야? 누구 때리려고? 아, 나 뜬다. 너 식품 있어 없어? 내가 치면 만들면 바로 보내줄게. 오히려 역으로 지금 몇분한 시간 역으로 협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도 돼. 내가 제발. 지원바람. 야, 지원바람 아까 누구야? 지원바람 누구냐 지금? 지원바람 누구야? 손바닥 대고. 손바닥 대고 치고 싶어. 손바닥 대. 손바닥 대. 손바닥 대. 손바닥 대. 정이 새벽에 수술할 때 나왔어. 야, 손바닥 대. 얼마 대? 지원바람 대. 오. 아이고.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네 진짜. 진짜? 웬만한 상황극이요 저거 진짜. 진짜 이거는. 네. 야 이거는 누가 이렇게 시나리오 쓰레도 못 쓰겠다. 정말. 진짜 재밌다. 저도 그 조사를 같이 하면서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상황이 그 역전돼가지고 업주가 결국 이 군경을 사칭한 남성 둘한테 1,000만 원을 또 뜯어내요. 아유. 아이. 이게 뭔 경우야? 야 무슨 난장판이야? 개판이구만. 이거 뭐 이거 아수라장이네. 피해자는 없고 피의자 양쪽 피의자만 있는 상황이네요. 그 결국 그 가짜 군경은 그 공문서 위조하고 예, 군경찰 사칭
그리고 특수공갈 미수건으로 업주는 공동공갈 혐의로 양쪽 다 그 형사 입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건물 또 이런 그 중요 시설 이런 데 테러하겠다는 협박 신고도 상당히 많은 데가 강남서입니다. 그 2020년도에 그 한 통의 전화로 그 강남경찰서의 모든 형사가 그 전체 투입된 적이 있었어요. 강남서의 모든 형사님들이? 전체? 당시 그 협박범이 112로 전화를 해가지고 코엑스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빌딩을 날려버리겠다. 아 이거 본 것 같아 이거. 이런 신고가 한번 접수된 적이 있는데 헬기 준비해. 그럼 뭐 어디 계좌로 얼마 이체. 맞아요. 얼마 달라고 합니까? 얼마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몇 백억. 몇 억 이상은 되겠다. 몇 백억. 몇 백억. 네, 왜냐면 거길 낸 거. 59만 원입니다. 59만 원이요? 거짓말. 서울 삼성동의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있어서 지금 군과 경찰이 수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터뜨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돈의 액수는 59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에 있던 4천여 명은 즉시 모두 대피했습니다. 어떻게 59만 원의 큰 타워를 폭파시킨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박범들? 아니, 협박범들 돈 주는 순간 다음 협박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서 끝장내야 돼요. 차단해야 됩니다. 돈 줬다고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협박범은 그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건이? 결국에는 폭발물은 안 나왔고요. 네. 그럼 이게 장난 전화였던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 실제 있는 계좌인데 좀 이상한 게 입출금 내역을 봤더니 59만 원이 입금된 게 줄줄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어머. 실제 입금이 됐나 본데. 실제 누가 59만 원 입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왜 59만 원이야? 그 연동된 관련 계좌를 이제 저희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임신 중절하는 약을 판매하는 업자의 계좌였어요, 그게. 그 약이 59만 원이었던 거고.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불법 임신 중절 약하고 관련된 사건을 모두 취합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전국 경찰서 한 40여 곳에서 투서가 들어왔던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투서? 예, 불법 낙태약을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처벌을 좀 해달라는 투서였는데 그게 익명이었고 당장 이제 접수 날짜하고 이제 발송한 우체국부터 이제 확인을 저희가 했죠 이제 그거를. 일단 뭐 아까 그 40군데가 넘는 곳에 투서를 했다고 했잖아요. 40군데를 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관할 우체통 이제 CCTV를 저희가 다 깠습니다. 이제 그때. 와. 엄청 또 이거 보셨겠네. 얼마나 보신 거예요, 이거? 일주일치 CCTV를 그때 다 이제 흩어져 갖고 다 뒤졌죠, 저희가.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CCTV 속에 좀 수상한 남자가 딱 포착이 되더라고요. 네. 그때 아주 평범한 그냥 20, 3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네. 편지를 우체통에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같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물건 넣을 때 넣는데 이게 물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넣더라고요. 좀 그게 이상하네요. 종이에 싸서 이 남자가 이제 수상하다는 걸 이제 측정을 네. 하고 이제 추적을 야, 하는데 발견하셨대. 그 이 남자가 한 업체에 문의 전화를 한 걸 알게 됐고 예, 이때 이제 통화 음성이나 협박범의 전화 음성을 대조해서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12에 이제 협박 전화를 했던 그 대포폰도 차량 그 트렁크에서 발견을 했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이게 또 이제 황당한 게 이 남자도 이제 불법 낙태약 판매업자였어요. 이제 그때 보니까. 그런데 자기도 그 일을 하면서 투서를 한 거네요? 경쟁업체 치려고 했나 보다. 예, 맞습니다. 예. 경쟁업체를 음해하려고 경찰한테 이제 아셈타워를 폭발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이게. 아, 민폐다 진짜. 이게 뭐냐 그거 그 한 통으로 그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거 안 잡았으면 그냥 냅뒀으면 또 딴 걸 해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게 또 수사한 만큼 또 막상 이제 수갑을 채울 때는 예, 이탈리아 골 넣으신 것처럼 아주 그냥 짜릿하게. 아, 여기는 골만, 여기 손만. 네. 손만. 콘텐츠 공작도 즐겨봐 이채널.